이게 항상 일정한 길이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피부가 일정한 두께가 있잖아요. 치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뮤커스도 항상 일정한 두께가 있잖아요. 왜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두께가 긴 있어야 스트럭처가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에도 거기가 계속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기능을 한다. 이게 바이오로직 위드스 개념이고 바이오로직 디멘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체는 정셔널 에피셀륨과 코네티브 티슈다. 치아에서는 정셔널 에피셀륨은 헤미데스윙 모종으로 치아랑 붙어있다고 하고 코네티브 티슈는 어태치먼트가 되어있다. 근데 임플란트는 정셔널 에피셀륨도 있고 코네티브도 있지만 코네티브 티슈는 인서션이 안되고 롱시순환을 하게 지나가고 있다 라고까지는 이해가 돼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미케니컬하게 인테그레이션은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키냐, 인티미트하게 콘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뭔가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여기가 네, 똑같은 개념인 거죠. 탄성이 있으니까 치아도 탄성이.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에어를 불어봐요. 이게 뜨느냐 안 뜨느냐. 그래서 에어를 불었을 때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요 뮤코사는 이제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서 눌리면서 제가 보철을 요새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머전시 프로파일 나왔을 때 보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오늘 말할 건 아닌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이게 그 바이오로직 디멘저원을 갖다가 잘 생각해보면은 최소한의 이거는 뼈를 지키기 위한 두께다, 여기는 보철을 위한 존이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든 존이다. 제가 기공소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윗부분은 잘 만들어요. 근데 서브 신지발 부분은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그냥 딱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힐링 어버트먼트, 어버트먼트의 칼라 부분은 이거는 바이오로직하게 정해지는 부분이다. 이거 건드릴 수가 없다. 그 위에 부분은 입어줘서 당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왜? 내가 그 뼈 부분은 뼈를 보고 진지발 칼라를 갖다 결정한 거니까 당신 칼라 밑에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만들자. 그리고 뭐냐, S커브가 만들어지잖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S커브의 상부분은 뭐냐, 자이언츠 크라운의 진지발 파트 부분은 그 기공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거기까지 이행되기 위해서 시작되는 부분이 S포인트의 스타트 포인트와 끝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브 진지발 1, 2mm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윗부분은 진지발 그 어버트먼트 칼라 윗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진지발 칼라라는 거는 이런 생물학적인 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못 바꾸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정해지고 그 위에 부분은 내가 보철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심었으니까 그 부분은 너랑 나랑 이렇게 만들면 돼. 당신이랑 소장님이랑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자 이거는 임플란트 제가 바로 심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양의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성장을 해가지고 갖고 이런 존들은 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바이오로직 디멘전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지금 말로 다 풀었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스타일을 만들다 보니까 이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숫자를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고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전호를 갖다가 또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19년 나온 전들이어서 이게 참 요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호를 봤는데 전호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동물실험도 하고 임상실험도 통계를 내가지고 보여준 거니까 그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결론만 짝짝짝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 이접선을 막을 수 있는 요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요새는 그 저자들이 다 실험해가지고 논문 내지 않잖아요.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일정한 조건에 맞는 걸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리뷰를 한 거예요. 모든 다른 이렇게 비슷한 조건에 맞는 전을 다 찾아가지고 이미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전통적인 방법이라 그랬을 때 서바이벌 A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뭐 결론은 똑같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실험했어? 당연한 건데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고, 상티 두께가 얼마인지, 코넥티비티 두께가 얼마인지, 카네바 몇 명 하든가 다 실험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임상물리사에서는 이런 거 보면 지루하죠. 뭐 다른 건데 그거 보고 다 봐. 뭐 0.1mm 단위도 아니고 0.0, 뭐 1mm 단위도 아니고 0.1mm 단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걸 바이올리지 컴플리케이션이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아니야, 그것도 차이가 없어. 그래서 해도 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모든 임플란트 파퓰레이션을 다 놓고 페리 임플란트 헤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봤어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고 열 개 중에 하나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뿌듯하죠. 내가 했는 게 나만 있고 아는 게 아니구나 싶은데 이거 우리가 이겨야죠. 이거는 뭐 몇십 년 동안 했던 걸 다 누적된 거고 옛날 개념도 있겠고 또 사실은 경험이 많은 의사도 있고 아닌 의사도 있고 관리가 안 된 거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거는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자기 차도 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미지 임플란트 했을 때도 뭐 결과가 비슷하게 간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결론인데도 이게 찾아가지고 다 보면서 저도 스파이크 만들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님들한테 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결론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똑같다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뭐 임플란트 제가 예, 연락 아이콘 타입으로 이렇게 씻는 거, 깊이 씻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옛날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그리고 테크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뭐 프랙처가 있느냐 뭐 아니면 치핑이 있느냐 뭐 이것도 했는데 뭐 다를 바가 없겠죠. 뭐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뭐 근거 없이 뭐 괜찮아 하는 거랑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괜찮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컴플리케이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했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예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버칼 보온의 시크니스를 지키고 그 갭을 갖다가 얼마나 보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럼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느냐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CT 그래프트를 갖다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임플란트 컨벤션을 하고 했을 때랑도 차이가 없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CT 버칼 본의 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킬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리적인 결과가 달라진다. 심리적인 결과가 중요한 거는 이미지 임플란트 시작했던 부분이 전치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얇은 얇았었고. 그리고 뭐 또 아나토미컬 팩터하고 서지컬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레미스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본그래프트를 하는 게 맞느냐, 시티그래프트를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이미디에이트하게 로딩 프로비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으냐, 임플란트 다니면서 좋으냐 이거라고 다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기본 개념은 네, 라벨 본 쪽에 많이 생기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팔라트 쪽으로 심으라. 그리고 어차피 1mm 정도로 분모수가 올 걸 예상을 해라. 아무리 자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진지발 리셉션도 그 정도 온다라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신 바이오타입 같은 경우에는 CT 그래프트를 하라. 근데 또한 이제 프로비저널 레시도레이션을 하면 또 좋다 뭐 이런 말을 듣는데 또 그게 이야기가 또 달라요. 어떤 데서는 내가 열심히 프로비저널 레시도레이션 하고 했는데 차이가 없다. 근데 어떤 때 차이가 나냐. 버칼폰 시퀀스가 다를 때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버칼본 시퀀스가 처음에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으면 흡수가 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라벨본 쪽에 많이 오고 그걸 어떻게 지키는 게 좋으냐 이제 얼마나 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심플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분은 저기 리치 프리즈 오브제페이션 할 때 하고 리치 프리즈 오브제페이션 하고 임플란트 심었을 때 그냥 뒀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냥 두면은 돈 로스가 온다. 근데 리치 프리즈 오브제페이션 할 때 하고 리치 프리즈 오브제페이션 하고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그게 더 라벨 본이 지켜지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치하고 그냥 도서는 안 되는 거죠. 발치하고 타입 3, 4 됐을 때 임플란트 심으면은 집혈 안 하면은 나이프 엣지가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발치하고 바로 심고 본그래프트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 오는 거라다가 입증을 해주신 거죠. 복걸분 시퀀스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최소 2mm가 남아야 된다는 것은 컨센서스가 다 전세계에서 오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까 복걸분 월의 위드스는 그 전치부위에는 87%는 1mm 이하예요. 그리고 3% 정도밖에 2mm 되는 사람은 3% 정도 있다고 하고, 굿집으로 갈수록 1mm 이하 되는 확률은 59%고 2mm 정도 되는 사람은 9%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본이 내게는 다 얇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이고. 소글치하고 저축에서 차이가 나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트를 했을 때하고 안 그래프트를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동물 실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조금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버컬본 크레스트의 위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다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본 체인지가 있는데, 위에서 체인지 밑에서 체인지를 다 측정을 해봤어요. 밑에는 별로 체인지가 없고 위에서 체인지가 많이 온다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디트 임플란트 심을 때 이게 다 뽑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탈에다 넣으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좀 재미있는 거 저도 봤는데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치아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 걸 결정을 하면은 하이 스피드로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가이드를 역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드리닝을 다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나중에 치아를 발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적당한 용어 모르겠지만 삑살이 나고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심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심고 발치한 거예요? 네. 드리닝 다 하고. 드리닝 다 하고 빼고. 네네네. 그렇게 저는 이상한 그림 나왔습니다. 진지발 바이오타입에 따라가지고 시티 그래프트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인데, 분명한 거는 신바이오타입에서는 본 로스가 잘 오고 신바이오타입은 아무래도 본이 안쪽에 좀 얇은 사람들이 많다더라. 네. 이런 거고, 이건 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발치를 할 때 그 엔도를 했던 치아가 이제 풀어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데 에피칼 이전이 있는 경우 있잖아. 고민이 되잖아요. 아, 이거를 바로 임플란트를 해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큐트 인펙션일 때는 당연히 미뤄야 되는데, 리전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해도 된대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고 나와서 마음이 편해지셨죠. 그랬을 때 속해 큐리테이지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임플란트 다이아메터 포지션 프레임, 이것도 재밌는 게 플랜 미스로 하면은 당연히 거기 혈류 흐름을 방해를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결과가. 근데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단지 그 버컬본 두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이제 플랩을 할 때 열광하는 그룹에서는 보통 지배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뭔가 이제 변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안 열광하죠, 요새는 저희가. 그죠? 보험 그래프트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보수적인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을 끌어서 하고 싶으니까 조금 당겨가지고 하고 싶으니까 플랩 열고 이렇게 당기고 하고도 하나 봐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연조직이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요새는 이제 케라티나이즈도 테스트를 딘지발 보호하려고 나중에 거기는 실링이 저절로 되는 걸 자꾸 이제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여기는 이제 이분이 이제 플랩 리스로, 아니야. 왜냐면 이분은 이제 플랩리스보다 플랩을 다이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프라이머리 클로저 안 했을 때를 비유를 해본 거예요. 프라이머리 클로저 안 했을 때,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는데 본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비교를 했는데 결론은 별로 다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편하게 가면 됐죠. 뭐 뭐하러 플랩을 땡겨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위젠스가 충만한 경우에는 속옷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된다고 하면 뭐 뭐하러 일부러 넣겠어요. 근데 라벨볼이 이제 얇거나 이제 사각 전집에는 넣는 것들을 대개나 추천을 해요. 그것도 본인이 흡수가 천천히 되는 거, 바이오스 같은 거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그래프트도 사실 그런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뭐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별 변수가 많고 숫자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임상이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하나의 케이스인데 본그래프트 할 때는 저는 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밑에 부분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윗부분이 튼튼한 게 중요하고 그래서 텐션 프리 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엠브레인 홀딩 스토어를 하고 뭐 익스팬디, 익스텐디드, 서스펜션, 인터널, 익스터널 뭐 수조를 하는 걸 통해가지고 멤브레인을 갖다 잘 고정하면은 본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프레스를 하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어떤 거나 뒤에는 이제 발치하고 바로 했던 케이스예요. 브릿지 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거 요새는 잘 안 써요. 사실 이거 없어도 크게 결국에 안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PRF 할 때는 막 손이 갈 때는 자꾸 많이 해요. 근데 손이 안 갈 때는 안 하고. 근데 느낌은 하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안 해도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잘하면은 결국에 별로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크로스팩터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크로스팩터가 여기 있어봤자 그 하루아침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면 효율에서 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제 요새 자기 치아를 갈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치아를 갈아가지고 여기서 알칼리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치과에서 그라인딩 해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한 30 케이스 정도, 한 20 케이스 이상 했는데 다 결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케이스고, 네, 스미스니크라도 싶어서 만들었던 케이스. 제 케이스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퀄리티 어디서 어땠지 못들어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론이 그래요. 보험, 라벨 보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당연하겠죠. 어떻게 CT 그래프트 했다고 그렇게 뼈가 더 잘 생기겠어요. 근데 신인 바이오 타입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갖고 모양이 더 예쁘지니까 이거 하십시오 하고 추천을 하는데 하시나요 선생님들 CT 그래프트?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본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본을 틈틈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이오 타입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CT 그래프트 참 많이 안 해. 나중에 페네트레이션 먹거나 아니면 뭔가 얇아져가지고 칼라 부분이 좀 노출되고 했을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안 해. 이거는 그거예요. 저기 여기다가 템포라리를 만들었을 때 하고 힐링 오버트 모드를 꼽았을 때 하고 파필라하고 라벨 쪽에 항상 연속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평가. 미드 페이셜 쪽에 그 물고자의 길이 변화를 보고 양쪽 파필라 쪽에 얼마나 차올라오는지 그걸 보는데 요새 보철과 선생님들은 템포라리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건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다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힐링 어버트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힐링 어버트 썼을 때 결과가 차이 없다 말을 해내시죠. 당장은 차이가 있어요. 당장은 이제 템포라리 했을 때 모양이 좋은데 결국 이제 파필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한 6개월 후에 다 차올라옵니다. 뼈가 있으면. 그러니까 힐링 어버트 써도 상관없다. 이 그런 전략이고. 안티바이오틱스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힐링이 다 되는 곳에 그 수술을 할 때 항생제 꼭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아요. 안 줘도 된다. 페인킬러만 줘도 된다 하는데 발치하자마자 즉시 했을 때는 항생제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결과에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데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니까 항생제 주라는 것이죠.